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다행스럽게도 5만 달러를 뚫어내면서 상승을 향한 나름의 동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저항 라인인 5만 3천 달러를 얼마나 잘 돌파해내느냐가 단기적으로는 관건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의 전망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번 폭락을 통해서 새로운 상승 추진력을 얻은 만큼 신고가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반면 4만 2천 달러 저점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약세가 확대돼서 2만 8천 달러까지 폭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동안 비트코인 강세론에 동의했던 분석가들인데 이번 폭락을 계기로 뉘앙스가 사뭇 바뀐 부분을 포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4,300달러를 무난하게 돌파해내면서 역시 이더리움답다 뭐 이런 평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여러 크립토 매체에서 이더 BTC 차트가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점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더리움에게는 최고의 한 해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더리움의 강력한 퍼포먼스를 뒷받침해준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는 단연 NFT 열풍입니다. 워낙 이더리움 기반의 NFT 생태계가 강력하다 보니까 비싼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이더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투자자들이 올해 NFT 구매에 사용한 돈이 무려 2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세를 보면 큰 돈이 들어오고 있는 속도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됐는데 이게 거품일지 진짜 열풍일지 참 궁금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연일 글로벌 경제 최대의 관심사로 다뤄지고 있는 미국 연준의 정책 스탠스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테이퍼링이 내년 3월까지 예상보다 석 달 정도 일찍 마무리가 되고 이어서 상반기에 바로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들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연준도 기존의 돈풀기 정책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 그러니까 더 빨리 속도를 내서 정리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것은 반가운 부분입니다. 다만 시장 외부에 자리한 변수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방향성에 대한 전망들 역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연말 시장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크립토 블라블라 채널 후원과 관련해서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주말 폭락 이후에 며칠 헤매는 모습을 보이더니 그래도 5만 달러 저항을 시원하게 뚫어줬습니다. 아무래도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거론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를 돌파하면 그래도 상승 가능성 우세, 계속 빌빌거리다가 추가 하락을 하면 조정 장기화 우세, 뭐 이런 식의 관점들이 많았었는데 일단은 반갑게 느껴집니다. 공포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9포인트 오른 25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의 불안감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온전히 완화되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1% 초반으로 후퇴하면서 연중 최저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놓고서 주요 분석가들과 미디어들의 전망은 조금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코인데스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 20% 매도세를 기록한 뒤 현재 4만 6천 달러에 자리한 200일 이동평균 위에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간 RSI는 강력한 가격 회복을 앞뒀던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과매도 상태이다. 하지만 과매도 상태는 판매자가 조금씩 포지션에서 빠져나가면서 며칠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반등할 준비가 돼 있지만 상승 여력은 5만 5천 달러에서 6만 달러 저항 영역으로 제한돼 있다라면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유명 트레이더로 꼽히는 톰 베이지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최고가 6만 9천 달러에서 20% 급락하는 엄청난 변동성 장세를 경험했지만 이번 급락으로 인해 비트코인이 오히려 올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이번 주 초 증시가 반등세를 연출하면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선인 53,500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V자형 전환을 반복하면서 상승 추세를 나타낼 것이다. 4만 달러 초반대에 강한 매수 수요가 이미 확인된 상태다. 지난 4일 하락장은 새로운 상승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유명 트레이더 울프 오브 올스트리트의 진행자 스캇 멜커는 비트코인 가격이 4만 2천 달러와 5만 3천 달러 사이에서 몇 달 동안 등락을 반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트레이더들에게 공황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비트코인 시장에는 투자 심리가 극단적인 공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단기 상승 혹은 하락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5만 3천 달러 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회복세가 뚜렷해질 경우에 강세가 지속될 것이고 4만 2천 달러 지지선을 지키지 못하면 약세가 확대되면서 2만 8천 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의 케이티 스톡트는 비트코인의 다음 지지선은 4만 4천 달러다. 이 지지선이 지켜지지 않으면 3만 달러대까지 물러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만 3천 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스탑로스 물량이 쏟아졌다. 현재 조정 국면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데일리 FX의 니콜라스 컬리의 경우에는 낮은 유동성과 과도한 레버리지 그리고 지나친 자신감이 지난 주말에 폭락을 불러왔다. 기술적 지표들이 과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다음 랠리가 나타날 때까지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조금은 더 보수적인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4,300달러를 뚫어내면서 시원한 상승 동력을 내보였습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5%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가총액 역시 5천억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이더 BTC 비율이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더 BTC 비율은 3년 넘게 강력한 저항선으로 지목됐던 0.08을 지난 주말 비트코인 폭락장에서 뚫어내버렸습니다.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단순화시켜서 설명하면 이더의 퍼포먼스가 BTC의 퍼포먼스보다 더 낮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인데스크는 이 같은 흐름에 대해서 지난주 비트코인 급락으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폭락했지만 한 가지 다행인 점이 있다라면서 이더 BTC 비율의 최고가 경신을 지목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의미 부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매크로 자산으로 진화했지만 미국 연준이 촉발한 불안감에 더 취약해졌다. 반면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 메커니즘 전환이 임박하면서 비트코인보다 상대적인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런던 하드포크 이후에 수수료 소각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44억 달러 규모의 이더 100만 개를 소각시켰고 이를 통해 순 공급이 68% 감소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이어서 이더리움이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안식처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를 수도 있지만 거시경제적인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는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도 뭄바이의 암호화폐 자산 관리 회사인 민팅엠의 멘트를 인용했는데 민팅엠은 기본적인 관점에서 이더리움은 NFT와 디파이, 메타버스가 자체적으로 강력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탭루트 업그레이드만 진행했다. 행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돈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기술적인 업그레이드 한번 거친 게 올해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였지만 이더리움은 NFT와 디파이 또 메타버스까지 엄청난 생태계가 구축되면서 돈이 여기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더리움의 엄청난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요인 가운데 빠지지 않는 NFT 열풍이 숫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전문 분석 기업인 체인얼리시스가 2021년 NFT 시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21년 초부터 10월 말까지 투자자들이 NFT 구매에 무려 270억 달러를 지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NFT 마켓, 단연 이더리움 기반의 오픈시로 나타났는데
올해 들어서 160억 달러가 여기로 유입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NFT 거래는 만 달러 미만의 소매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상당의 NFT 거래는 3월 초에 6%에 불과했었는데 10월 말에는 19%로 엄청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큰 규모의 돈이 들어오고 있는 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 자산으로서의 관심도 역시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과연 이게 거품인지 아니면 약간의 거품인지 어느 정도 과도기적인 잡음인지 아니면 진짜 오래 지속될 열풍인지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을 역대 최고 거품이라고 지목한 분석도 제시가 됐습니다. 미국 자산관리 업체인 페인 캐피털의 CEO 라이언 페인은 최근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은 역사상 가장 큰 거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거품은 터질 것이고 끝은 추악할 것이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는 2조 달러를 상회한다. 닷컴 버블이 존재할 당시 닷컴 관련 주식과 인플레이션 수준은 5억 달러 가치가 1조 달러까지 증폭됐고 그중 대부분은 오늘날 가치가 사라졌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재밌는 건 여기서부터인데 그는 그러면서도 다만 비트코인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돈은 아직 너무 많고 점점 더 큰 카지노가 되어가고 있다.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해 가격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런 암호화폐 거품론을 무색하게 느끼게 만드는 설문조사 결과도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25세에서 64세까지 미국 투자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26%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46%는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었고 44%는 도지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투자 수단으로 생각한다라는 응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보다 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 가운데 50% 이상이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데도 누구 눈에 보기에는 카지노에 달려드는 사람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접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한심함이 느껴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CNBC의 경우에는 미래 세대를 겨냥해 상당히 전폭적인 움직임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투자자들을 겨냥한 새로운 지수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암호화폐가 포함된 겁니다. 해당 지수의 공식 명칭은 CNBC Next Generation 50인데 MZ세대의 생활 또 경력과 밀접한 48개 주식과 2개 암호화폐 자산 가격을 추적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2개 암호화폐는 당연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고 기업 주식들 가운데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으로 코인베이스와 페이팔, 레모네이드, 스퀘어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엄청난 인기와 미래 유용성으로 인해서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에 전념하기 위해서 트위터 CEO에서 물러났던 잭 도시, 블록 CEO가 이번에 또 한 건을 해냈습니다. 잭 도시와 블록의 비트코인 전담 사업부인 스파이럴이 손쉽게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개발 키트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름을 좀 정리를 하면 스퀘어는 최근 블록으로 이름을 바꿨고 스퀘어의 비트코인 전담 사업부였던 스퀘어 크립토가 스파이럴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핸드폰 터치 한 번으로 비트코인을 실시간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인데 스파이럴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잭 도시 인형 모델이 출연해서 이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번 개발 키트 출시로 인해서 개발자들은 손쉽게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스파이럴은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 그 이상의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2019년부터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있는데 마이클 세일러 등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과 관련해서는 테이퍼링도 조기에 마무리하고 금리 인상도 조기에 이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에는 연준이 이번 FOMC 회의에서 통화 긴축 속도를 높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지난달 FOMC 회의 이후 발표된 물가 상승률 통계가 연준이 경기 과열 지표로 설정한 2%의 2배가 넘는 상황이라는 점, 또 실업률 감소, 고용비용 지수 급등 이런 것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테이퍼링 종료 시점을 기존보다 석 달 정도 빠른 3월로 잡고
내년 봄에 금리 인상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월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기존 방침 유지 아니면 매파적인 방향 증대 뭐 이 정도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세 흐름을 보면 불안과 기대가 공존하는 모습이지만 중장기적인 추세 흐름을 보면 확실히 재미있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시세보다 추세에 관점을 맞췄을 때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과도기적인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런 변화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분명 큰 매력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상황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도 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